이게 가른 소고기예요. 가른 소고기. 가른 소고기 300g. 두부 한 모는 한 260g 정도 나오네요. 이거 한개 넣고. 이미 몇 시간 전부터서 이 두부는 물기를 다 빼놓은 겁니다. 마늘 이만큼. 후추 1티스푼, 소금 반티 정도. 그리고 여기다가 참기름. 참기름 조금만 넣어주세요. 양파 작은 사이즈 한 개예요. 여기서 간을 보세요. 너무 싱거우면 여기서 안 되거든요. 그러면 소금을 조금만 더 넣어주셔야 돼요. 이제 딱 됐어요. 아삭이고추, 아삭이고추. 요거를 이렇게 싹 배를 갈라가지고 이 속에 있는 씨를 좀 이렇게 빼줘야 돼요. 이 작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. 깨끗하게 이거를 다뺄 필요는 없어요. 왜냐면 이 씨가 영양분이 엄청나게 많은 거니까 조금만 빼고 놔두셔도 돼요. 한 번만 탈 틀어주면 이렇게 됩니다. 요 정도로 놔두면 됩니다. 요거를 그런 식으로 다 씨를 빼주는데 일부러 씨도 먹어요. 영양으로. 이게 타피오카 전분이에요. 타피오카 전분. 요거는 밀가루 알러지 있는 사람들, 밀가루를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나오는 전분가루인데요. 타피오카를 씁니다. 이 속을, 이 겉이 문제가 아니고 속을 타피오카루로 속을 이걸 이렇게 코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. 이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요리는 손이 가요, 손이. 여기다 소를 박을 건데, 우리가 뭐 명절이라든가 잔치 때는 또 빠질 수 없는 게또 요거잖아요. 여기다 이거 소를 넣어주는 거예요, 소. 완성. 이제 이거를 부쳐줄 거예요. 이거 한개 시식을 해보려고 반 잘라서 또 구워봤어요. 먹어볼게요. 이렇게 와사비 고추가 대놓으니까 안 매워가지고 애기들도 먹겠네요. 동태전이에요, 동태전. 명절에 전 많이 부치면 허리 휘거든요? 많이 하지 말고 아주 깔끔하게 딱두 가지만 하세요, 두 가지. 자,
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친타올로 페퍼타올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. 이거는 이렇게 한번 두드려만 줘도 바로 흡수가 되거든요. 소금, 후추, 자, 이렇게 이제 한 10분간만 재 놓습니다. 계란은 3개 정도만, 이거 알금 빼는 거요. 나무젓가락으로 빼셔야 돼요. 나무젓가락 빼면 진짜 잘 빠져요. 이게요, 이게 딱 잡으면 되거든요. 쇠젓가락은 절대 이게 안 빠집니다. 이게. 안 매운 홍고추예요. 안 매운 홍고추. 요거 2개 정도 고명을 쓸 거니까 어슷썰기를 해주셔야 돼. 이렇게 이거 옥수수 전분가루예요. 옥수수 전분가루에다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풀어놓은 이 계란 물에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제 붙여주는 거예요. 이제 스팅프라이팬은 예열을 잘 하셔야 돼요. 예열을. 저는 항상 스팅프라이팬에 예열을 많이 합니다. 그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. 스텐은 불이 다르면 엄청 뜨겁기 때문에 처음에 한개 정도는 탈 계산을 하셔야 돼요. 두 번째부터는 이제 색깔 잘 나오죠? 쉽게 뒤집는 방법. 살이 토실토실한 게 너무 맛있는 거 있죠? 아, 이제 불을 꺼주세요. 이제 완전히 다 됐습니다. 동태전 2팩을 다 구웠어요. 와, 많죠? 와, 못난이들은 골라서 저녁 반찬하고 예쁘고 잘난 애들은 나눴다가 손님상에 올리고.